안녕하세요. Happy birthday. 빈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는데 이 도끼들이 많이 준비돼 있어 갖고 귀엽죠? 일단 한 1분 있다가 케이크 할까요? 미역국 먹었냐고요? 오늘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엄마께서 몇 년째 생일장 못 차려줬고 어떡하냐고 이제 속상하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 딱 중학생까지만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생일 챙김 받고, 이제 고등학생 된 다음부터는 연습생 하면서 생일을 이제 가족들이랑 보낸 적이 없으니까 거의 한 7, 8년 이제 가족들과 못 보내서, 이제 엄마가 항상 생일상 못 차려준 게 너무 막 아쉽다 이런 말을 매년 하시는데, 오늘 또 의전팀이 점심 메뉴로 미역국도 시켜주시고, 근데 미역국 파는 곳도 없었고 엄청 열심히 찾아보셨대요. 그래서 미역국도 시키고, 또 오늘은 뭐지 생일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이제 막 오징어 메뉴에다가 뭐 LA 갈비 뭐 이것저것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걸로 많이 시켜주셔갖고 야무지게 생일상 먹었습니다. 케이크 귀엽죠? 제 어릴 아기 때 사진인데 화면으로 보니까 더 귀엽네. 무슨 케이크냐고요? 이따 커팅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귀엽네, 이거.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세워놨는데 잠깐 주전자 넘어져갖고 그냥 눕히기로 했습니다. 초 붙일까요? 이것도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꽂는 게 좋을까? 조금 미안하지만 아, 이거 촛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쬐끄만한 거? 진짜 귀엽네. 자, 여러분,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요. 아, 이거 내가 내 노래 부르니까 좀 그래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최수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댓글로 다 노래 불러주시네. 꽃갈 사달라고요? 와, 나 이거 진짜 몇년 만에 써보지? 좀 작네?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생일상 차려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의전팀께서 저 방금 진짜 한 30분 전에 안무 레슨 막 마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바로 브이앱하려고. 근데 안무 레슨 마치자마자 의전팀께서 선물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브이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왔었나? 찍긴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 제가 이제 투어 나가면은 야 이제 투어 나가면은 방에서 항상 이제 스피커 연결해놓고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의전팀 분들께서 항상 이제 그거 보시고 아 수빈 씨 이제 앞으로 좀 해외 나갈 일 많을 텐데 좀더 좋은 걸로 듣게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주셨어요. 굉장히 또 아주 좋고 명품인 걸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자랑할 겸 여기 꺼내보고 살짝 BGM을 틀어놓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의전팀이 너무 뿌듯하셔서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숙소가 더잘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생일이지만 이제 생일날에 뭐 무대를 한다거나 모아분들 만나는 뭐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좀뭐 광고든지 행사든지 이제 좀 외부로 나가면은 다들 이렇게 막어 축하해 수빈 씨 이러면서 뭐 축하해 수빈아 하면서 챙겨주시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사무실 일정이고 안무 레슨 뭐 이런저런 미팅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서 약간 축하를 잘못 받는 그런 날인데 근데 오늘 이제 의전팀들도 너무 축하 많이 해주시고 안무 레슨 때도 이제 레슨 도중에 이제 몰래 이렇게 딱 들어오셔서 또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주시고 또 안무쌤들이 선물도 또 사주셨어요. 그래서 쌤들이 이렇게 다들 오셔서 목걸이 달아주시고 막 왕관도 씌워주시고 마법봉 쥐어주시고 이렇게 다들 맛있는 빵도 좀 이렇게 막 많이 준비해 주셨고 신발도 또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비록 밖으로 나가진 못했지만 이제 사무실 내에서도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고 또 감사하게도 이벤트를 또 해주셔서 여기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고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생일 되면서 느꼈는데 생일날마다 뭔가 조금씩 잊혀지고 있던 되게 감사한 분들 그리고 되게 친한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이제 하나 들어오는데 되게 연락 받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장을 워낙에 좀잘안 하고 연락이 되게 뜸한 사람이니까 좀 친한 친구들 그리고 좀 되게 좋은 인연이었던 뭐 분들 시댁분들 뭐
직원분들 이런 분들께 이제 연락이 막 오는데, 요즘 솔직히 지금 연말이어서 너무 정신이 없고 좀 바쁘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한분두분한명두명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어제 딱 12시 넘어서부터 바로 막 연락이 막 엄청 많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오늘 하루 되게 내내 기분 좋게 보내고 있어요. 아니네, 아 죄송해요. 여기 지금 모니터링 하는 화면이 오류가 떠갖고 종료된 줄 알았어요. 컴백 스폰 하려고요. 지금 저희가 춤을 배우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일단 굿보이 건배들보다 훨씬 힘들고,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숨참의 힘듦도 당연히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 많이 해갖고 다리가 좀 후들거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휴닝카가 딱그 얘기 하더라고요. 춤 한번 추고 나서 스쿼트 하는 것 같다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네, 이번 춤 저는 되게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GBGB도 이제 노래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춤이 너무 제 취향이었어서 춤이 너무 멋있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춤을 되게 즐겁게 배웠었거든요. 이번에도 되게 좀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춤이 멋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진짜 아파 보이네. 컨셉이 뭐냐고요? 컨셉? 조금 애매해요. 축구 볼 거냐고요? 새벽 4시여서 제가 아니에요. 예, 다음 날 스케줄이 좀 넉넉하면은 새벽 시간까지 볼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다음 날 스케줄이 조금 빡빡해요. 또 앞에 이 깜찍한 토끼가 이제 종이를 들고 있는데, 멤버들이 이런 좀 이빨은 말 하는 거잘못 읽는데, 또 이런 거 생일 아니면 언제 또 바라보겠어요. 오, 조금 감동.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써줬어. 전 진짜 딱한세줄 써주고 말줄 알았는데, 다들 굉장히 길게 써줬어요. 보여도 되죠? 자, 한 번씩 읽어줄게요. 일단 연준이 형. 아니야. 아, 아니다. 아니, 맞아. 그렇게 내가 그냥 이름 안 말하고 읽고 맞춰보라 그랬는데,
다들 말투가 너무 지문이어갖고. 연준이요, 생일 축하해 빙아. 올해도 너무 고생 많았고 남은 스케줄 파이팅 하자. 사랑은 오가고 좋아해 알지 내 마음. 뭐 뒤에 좀 부끄러운 이제 어쩌라고 같은 이제 시비 거는 말도 좀 붙여놨네요. 귀엽게. 이거 연준 형이 토끼 그림 그려줬는데 너무 야비하게 생겨갖고, 이거 또 저라고 그려준 것 같거든요. 이거 귀가 여기 유비귀 그려놨는데 조금 보고 있으면 불쾌해지는.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범규 TO.수빈이요. 안녕하십니까, 범규입니다. 형 생일이 온걸 보니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네요. 올한해 정말 바쁘고 힘들었는데 의지 많이 했어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적었습니다. 혹시 범규 글씨가 제일 예쁘고 귀엽네요. 태현이는 글씨 진짜 신기하네. 태현이, 올해 우리 다섯 모두에게 꽤나 빡센 1년이었는데 하반기는 특히 형한테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꽤큰 장애물들을 마주했는데 네 명과 소통하며 해결해가는 모습이 이상적이었어요. 최근 연말 준비까지 잘 따라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즐기는 느낌까지 들어서 놀랐어요. 생일 축하하고 오래오래 오레오. 태연이 답네요. 자, 이제 마지막 휴닝카이. 나 없으면 안 되는 수빈이 형 생일 축하해. 올해 정말 신경 쓸게 많아서 정신없었을 텐데 리더의 자리를 계속 지켜줘서 고마워. 내년도 잘 부탁할게, 우리 귀염둥이 리더. 이렇게 적어줬어요. 사실 올해 이제 뭐 시상식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올해 말에 조금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면서, 특히 올 연말에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엄청 이제 돈독해지기도 했고 다들 얘기도 엄청 많이 나누고 좀 서로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시기였고 지금도 그런 시기거든요. 다들 좀 그런 얘기를 많이들 써줬는데, 이제 뭐 멤버들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올해 뭐 매번 매년 매해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올해 특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우리 팀 진짜 좋은 팀이긴 하다. 우리 멤버들 진짜 좋은 멤버들이고 좋은 팀이고, 내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서 데뷔해서 너무 다행이고, 내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리더가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고마운 한 해였어요, 이제 멤버들한테가. 울지 말라고요? 전혀요. 전 울지 않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사실 생일 축하해도 웬만해서는 이런 얘기 잘안 써줄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잘 써줘갖고 너무 고맙네요.
뭘 울지 마요. 케이크 안 먹어? 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안무를 했었는데 빵을 진짜 무겁고 먹다 갖고 지금 좀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오늘 미역국 먹었어? 오늘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다크서클 오바야고요? 맞아요. 제가 원래 진짜 잠을 엄청 깊게 자거든요. 요즘 제가 진짜 누가 한대 쳐도 절대 안 깨고 자는데, 아, 요즘 자꾸 뭔가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 멤버들 중에요? 누가 해줬을까? 글쎄요, 다 같이 해준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이제 저희는 뭐 항상 이제 수면 시간 붙어 있고 365일 붙어 있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아, 근데 진짜 이 지금 브이앱하고 있는 위버스 라이브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이 짧은 몇분 했어요? 한 20분, 30분 했는데 이 와중에도 지금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너무 반가운 분들이 자꾸 한두 분씩 이렇게 찾아오셔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 지금 감사해요. 지민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그래요, 고마워해야지. 내가 왔는데. 고맙다. 뭐야 얘, 귀엽다. 귀엽지? 형보다 나은데? 야, 너보다 희애가 먼저 생일 축하해줬어. 아니야, 12시? 아니야, 나는 너 언제 줬는데? 나 트위터에. 이씨, 트위터에 하면 뭐해? 아니 늘 축하하지. 나한테 안 해줬잖아. 희애는 몇 시에 해줬지? 희애. 희애 아침 8시에 해줬다. 빨리 했네. 얘가 근데 딱 맞췄어요. 이제 제가 카이 오빠보다 빨랐죠 이러고 왔어. 그래도 맞다고, 아. 너가 카이보다 낫다 이렇게 보냈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우리 멤버들은 그냥 안무를 했을 때다 같이 축하해줬던 것 같고, 따로 이제 그래. 뭐 밤에는 뭐 따로 축하한다면 안 했던 것 같고. 아니, 뭐 지나가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생각해보면은 휴닝이가 제일 먼저 해줬던 것 같은 게 그래. 그 우리 어제 저기 한 1시쯤에 은호랑 같이 통화하면서, 얘랑 이제 범규 친구 은호 아시죠 여러분? 이제 같이 틱톡 챌린지 많이 찍었는데, 유나이트 멤버인 은호라는 친구 있는데 되게 친하거든요. 셋이서 같이 통화하면서 이제 은호가 수빈이 형 생일 축하해요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휴닝카이로 다급하게 형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휴닝카이가 1등으로 해준 것 같다 이런. 야, 은호 형 덕분에 먼저 하게 됐네. 이제 누가 물어봤거든요.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해줬냐고.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유일하게 왔잖아. 아뭐 그렇죠. 맞지, 맞지. 네, 맞죠, 맞죠. 근데 또 선물은
지금 배송 중이어가지고. 아 맞아, 휴니가 네. 또 이제 선물 사주었고 보여줬어요.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아 근데 리뷰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 아, 귀여워? 어 귀엽더라. 오 귀엽기. 이제 휴닝이가 또 저한테 인형을 사주는데 되게 뭔가 다른 인형이었으면 제가 아 좀 그만 사라 이렇게 했겠는데 이번 인형은 되게 좀 달가운 그럼요 어, 배송이 기다려지는 인형이었습니다. 이번 인형은 좀 생각하면 나는 만족. 그럼 뭐야? 야 얘 눈 왜 이렇게 크냐? 지금 봤네. 무서운데? 야 태연이야 아, 태연이. 그러니까 태연이 잡았네. 읽어준 거 잘 봤어. 아 읽었구나 이미. 어, 이미 읽었어. 어 누가 제일 길었어? 제일 긴 거? 어 야 한번 보자. 아 근데 저는 근데 글씨체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긴 거는 범규 아닌가? 태연이 같기도 하고. 태연이가 제일 긴데. 태연이가 제일 긴데. 사실 태연이가 진짜 길게 써주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아유 근데 이 얘기네. 이해네. 좀 약간 제가 약간 막 작년 재작년 이쯤이었으면 태연이 편지 읽고 질질 울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번에 지금 태연이가 써준 편지라서 너무 고맙기도 했고 약간 되게 뭔가 딱 제 마음을 이렇게 한테 딱 쳐버리는 이런 아 이번 편지? 그런 소감들이 좀 있었는데 비쌌길래 네, 이제 사실 아 저가 올해부터 그냥 마음이 그냥 메말라 비틀어져 버려갖고 이 눈물이 안 나와서 그래 이게 오랫동안 안 울면 아, 이게 좀 감정이 좀 드라이해졌어요 지금 오랫동안 안 울면 그렇게 네 어 근데 난 네. 내가 태연이보다 글씨체 좋은 거 같아. 난 그 말했어 안 그래도. 아, 그래? 태연이 글씨체가 참 점점 악필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제일 악필이었는데. 맞아.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힘든 뭐 힘들긴 다 힘들죠. 그쵸? 뭐 이게 연말 되면 사실 모든 아이돌 선배 후배분들이 다 모두 힘들 텐데 이제 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성장과 발전이 있었으니까 맞아 뭐, 네 뿌듯하고 즐거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뭐 결론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즐거웠다 네 좋은 경험이었어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 이게 막상 또 할 때는 아 이게 맞나 싶은데 끝나고 나니까 맞았네 싶더라고요 재밌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냥 진짜 그냥 댓글 읽으면서 그냥 그냥 저냥 그냥 맞아 그거 뭐지? 줄 서고 계셨잖아 우리 맞아 이제 그 모든 직원분들이 저 만날 때마다 그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앞에 이제 생일 카페가 있는데 줄이 진짜 미친 듯이 길다고 진짜 길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앞쪽을 안 가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못 봤거든요 줄을 그래서 어제였나 그때가? 그제였나? 그저께였어 이틀 전 그저께였어 그저께 회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스케줄이 있었고 외부 스케줄 하러 나갔는데 나가면서 카페를 지나갔는데 줄이 진짜 너무 긴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어서 줄 길다 하면서 쭉 봤는데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지금 아 근데 그날 진짜 겁나 추웠거든요 진짜 아 그러니까 되게 추웠어 그래서 너무 추운데 아유, 이걸 참 감사하고 뭔가 내가 막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사실 아 이거 괜히 열었다고 뭔가 이제 모아분들 막 이렇게 뭔가 괜히 이렇게 줄 많은데 내가 막 뭐 열어갖고 이렇게 줄 뛰쳐 나와서 뭔가 이렇게 막 질서가 막 어지럽혀지고 막 줄 다 망가지고 이럴까 봐 아 이걸 창문을 열어도 될까 이제 고민했는데. 네. 앞에 같이 타고 있던 의전팀이 화끈하게 창문을 딱 내려버리시면서 인사해요 스미지! 이러길래 어. 네, 했죠 반갑게 했죠 그렇습니다 네 어? 뭐야 이 귀엽지? 짱 귀엽지? 짱 귀엽지? 귀엽다 어 아 시커먼 얼굴이구나
신선한데? 그지. 아기 때 얼굴. 아기 때 얼굴. 귀엽네. 어? 와, 어? 어? 왜? 냄새 맡아봐. 아닌가? 살짝 크림치즈 냄새. 그지. 약간 그지. 어. 아 맞아. 형이. 친근. 어 맞아. 그 찌란 냄새가 나지. 그렇지. 맞아 맞아. 뭐 하고 있었어 근데? 나 촬영 냉지. 아 했어? 어 하고 왔어. 막 하고 왔어. 그러고 했어? 이러고? 응. 당연하지. 진짜? 얼굴이 안 펴질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아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